큰일이 났다며 급히 마도카의 베이샵에 찾아온 켄타. 짧게 미안하다는 말만 써놓고 모두를 떠난 긴가의 편지인데요. 일행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긴가를 찾으러 떠나는데요. 켄타는 일행들에게 긴가와 류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줍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쳤을 때 고향을 찾아온다는 습성을 생각하고 긴가가 자란 팽이 마을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행들을 주시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한편 다크네빌러의 본거지에서는 류가가 오랜만에 잠에서 깼기 때문에 준비운동 겸 몸풀기를 하는데요. 다크네빌러에서 키운 어택, 밸런스, 디펜스, 스태미너형 모든 타입들의 최강자들을 모아서 전부 상대하려는 모양이에요. 아, 류가의 슈퍼미 버스트의 루이 슈퍼즈하고 비슷하죠? 엘드라곤은 순식간에 다크네빌러의 정예 부대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단 1초도 즐기지 못한 류가는 너무 부족하다고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류가의 압도적인 힘에 감탄하는 다이도우지는 여전히 재수 없네요. 한편 산행을 하던 도중 쿄우야는 어떤 인기척을 느끼는데 여전히 아까 그 시선이 계속 주시하고 있네요. 한편 무리한 행군을 하는 도중에 켄타의 근육통이 와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는데요. 마도카와 벤케이를 짐짝 취급하자 화를 내는 켄타에게 화풀이를 하다 벌집을 건드려서 벌에 쫓기게 된 벤케이. 마도카마저 근육통으로 쓰러지자 할 수 없이 짧은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햄드른 것만 골라먹는 벤케이와 켄타가 서로 신경전이 붙었는데요. 이 쓸데없는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일행들의 샌드위치는 원숭이가 다 집어가는데요. 샌드위치가 다 사라지고 나서야 눈치챈 마도카. 한편 쿄우야가 원숭이를 주시하며 아니 봤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다투다 일행들은 찢어지게 되는데요. 일행을 계속 주시하던 자의 원숭이인 모양이에요. 켄타는 마도카와 같이 동행하기로 하고 어째 불안하다 둘이. 한편 쿄우야는 벤케이에게 어른답지 못하다고 한 소리 늘어놓는데요. 아슬아슬한 산행을 계속하던 와중 마도카가 추락을 하는데 켄타도 이를 따라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절벽을 잽싸게 달려와서 둘을 구해내는데요. 그리고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마도카. 애지중지 챙겨온 짐이 바위더미에 깔려 못쓰게 됐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효우마. 빙상과 마물의 한자를 각각 따서 이름을 지었나 보네요. 굉장히 수상한 냄새를 풍기지만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두 사람. 왠지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이때 켄타와 마도카는 아까 식사를 하지 못해 허기져 하는데요. 효우마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해놓고 어디론가 가서 베일을 꺼내듭니다. 켄타와 마도카는 효우마의 수상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엄청난 충격음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효우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고기를 엄청 잡아왔는데요. 도구도 없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냐는 질문에 효우마의 표정을 보고 알기를 포기하는 켄타와 마도카. 이 앞은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이어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만류하는 효우마에게 긴가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효우마는 이 말을 듣고 길 안내를 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지점까지 길 안내를 한 후 효우마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한편 계속 막다른 길과 조우하자 화가 난 벤케이는 나뭇가지를 또 걷어차는데요. 얜 또 언제 여기 온 거야? 효우마와 동행하게 된 쿄우야 일행. 켄타와 마도카가 걱정되긴 했는지 본 적 없냐고 물어보지만 왠지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내 또 막다른 길과 조우한 일행인데 벤케이는 이제 막다른 길이 짜증이 났는지 막다른 길을 통째로 날려보냅니다. 단 한 번 본 것만으로도 베이의 특성과 벤케이의 실력을 간파하는 모습을 보고 쿄우야는 경계를 하는데요.
다크브를 주스러 갔다가 성난 멧돼지와 만나게 된 벤케이는 베이도 없이 맨손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어디선가 베이 하나가 날아와 나무를 두동강 내는데요. 이번에도 효마가 숨어서 베이를 던진 거였어요. 한편 켄타와 마도카는 효마가 알려준 안전한 길로 걸어오고 있는데요. 쿄이아이렌과 효마가 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 싸웠냐는 듯이 벤케이와 합류해서 반가워하는 두 사람. 아까는 켄타이렌을 본 적이 없다더니 말을 바꾸는 효마를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쿄야. 다시 마을을 찾는 걸 도와주겠다는 효마를 따라서 같이 동행하는 일행들이고요. 쿄야는 효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